안녕하세요. 이지 이어 트레이닝의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11가지 치료음을 한 번씩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하고 치료음 중에 어떤 코드일까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가지 중에 무엇일까 맞추는 게 많이 어렵겠죠? 늘 말씀드렸듯이 세븐 코드까지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코드 톤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집중하여서 오늘 치러음 총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네임 붙이면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C가 여기 있고요. 자, 도미솔티, 장삼화음의 장칠도면, 그렇죠? 메이저 세븐. 혹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코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부르시는 도미넌트 코드. 그 다음에 좀 슬펐죠? 지금 속으로 좀 따라 불러주세요.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마이너 3화음의 장칠도, 장칠도가 붙은, 그렇죠.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마이너의 메이저를 따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밑에 코드 마이너 세븐에 5음이 플랫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프 디미니시라고도 부르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라고도 하는 이름이 두 개인 코드 되셨죠? 이 해프 디미니시에서 7음이 한번더 내려옵니다. 감칠도로. 그러니까 C 더블 플랫 하셔도 되고요. 감칠도는 장육이랑 똑같으니까 라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디미니시 세븐. 자, 그 다음에 이제 3화음이 바뀌었네요. 어그먼트의 단칠도. 어그먼트 세븐. 그 다음에 어그먼트의 장칠도가 붙은 건 어그먼트 메이저 세븐이라고 하지요. 와, 엄청 많지요? 미나 미플랫, 3음이 없이 4음이 와 있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잘 맞추시는 코드 중에 하나죠? 서스 포 세븐. 자, 그 다음에 7음, 단7이든 장7이든 7음이 조금 불협처럼 느껴질 때 우리 7음 대신 6음을 사용해서 이거는 식스 코드.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에 식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 식스입니다. 자, 우리 6음 붙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6음이 그 베이스 루트에서 장육도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1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미듬을 도만 적어놨습니다. 8개. 제가 이 위에 코드 중에서 연주할 텐데 여러분들이 코드 톤을 쓰시고 코드 네임을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 금방 들었던 도 잊지 마시고요. 네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은 네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
짠! 제가 답을 한 번에 달아보았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첫 번째 코드가 7. 두 번째는 해프 디미니시. 플랫 5 코드. 세 번째는 어그먼트 메이저 7 코드. 네 번째 서스포 7이었습니다. 아, 네 개 다 맞추셨어야 되는데. 자.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네 개 코드 한번 쳐볼 테니까요. 이번엔 꼭다 맞추시길 바라며. 자, 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 짠! 자, 이 네 문제의 답도 달아보았습니다. C6 다음에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디미니시 7 이렇게 네 개였습니다. 엄청 많죠? 좀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C키로만 드렸는데 또 너무 같은 키 들리니까 다 똑같이 들리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제가 지금 연주했던 것처럼 건반 누르시면서 아르페지오로 불러보시길 바래요. 이번 문제는 가로 5개만 해보았습니다. 제가 코드를 이제는 키를 좀 바꿔서 쳐볼게요. 11개의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인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로입니다. 두 번째 가로. 가로.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달아볼까요? 첫 번째는 마이너 6 코드였어요.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어그먼트 7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편안하셨죠? 메이저 7. 네 번째는 제일 많이 맞추셨을 것 같긴 한데 서스포 7. 마지막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해프 디미니시였습니다. 마이너 7, 플랫 5. 자, 마지막 문제. 요 녀석이 가장 어렵긴 한데 코드 진행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베이스 진행을 따로 연주해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첫 코드는 C 메이저 7. 그 다음에 C로 끝나는데요. 이 친구도 7화음 코드니까 C 뭐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배우셨죠? 베이스 따로 갑니다. 베이스 도부터 시작할게요. 3, 4. 베이스라인 한번 불러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갔죠? 불러보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도, 도레미 파, 그렇죠? 파, 미, 메, 레, 솔, 도 이렇게 단순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출화음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멜로디 참고하셔서 또 잘 들어보시고 출화음으로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C 메이저였고요. 자, F 잘 들어보세요. 해주는 코드라고 했죠. 그다음에 D, 자 G, G인데 멜로디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C. 마지막 연주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 F 메이저 많이 왔었는데요. F 메이저를 약간 모던 인터체인지 느낌 나게 마이너 6로 바꿨고 E-7, E-와 D-마이너 사이에 끼는 그렇죠, 디센딩 디미니시 코드를 써보았습니다. 네, 보통 2, 5, 1, G7 많이 오는데요. 멜로디를 살짝 바꿔서 어그먼트 7 해봤고요. C6 코드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드 듣기도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요. 또 이런 진행은 많이 사용되는 진행들이니까요. 건반으로도 꼭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